이제 알겠어? 내가 왜 여기로 이사 왔는지. 이 영화는 김혜 배우의 오랜만에 스크린 복귀작으로 화제를 모았던 기억이 나요. 김혜 배우는 그 우아한 거짓말의 엄마 현숙 역으로 21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를 하셨고요. 바로 그 1993년이었죠. 이 오석근 감독의 101번째 프로포즈에 출연하신 그 다음으로 무려 20년 동안 영화 출연을 하지 않으시다가 사실 이한 감독님이 굉장히 좀 노력을 하셔서 김혜 배우를 다시 이제 영화계로 이렇게 모셔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우아한 거짓말은 그 당시에 김혜 배우가 그 이전 드라마에서 좀 보여주지 못했던 다 큰 두 딸과 함께 살아가는 그 엄마 역할이기도 했고 또 비슷한 시기에 꽃보다 누나 같은 그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시면서 아 김혜 배우가 뭔가 좀 새로운 모습을 조금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도 조금 받았었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 작품에서는 첫 장면부터 반찬 투정하는 딸들 앞에서 국이라도 하나 끓이지. 후라이 안 먹을 거야? 응. 아싸. 하면서 이 계란 후라이를 먹는 그 모습부터 사실 이 작품은 뭐 김혜 배우의 또 먹방 영화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후에 뭐 짜장면, 단무지, 국수까지 정말 맛있게 드시죠. 근데 20년 동안 정말 많은 시나리오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영화를 안 하셨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 그런 건 특별히 없었고요. 네. 계속 일이 물리고 물려서 아 다른 일을 하고 계셨고 네 그래서 그랬던 거고 우아한 거짓말은 저도 만들기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아 네 그래서 같이 작업하신 거라 그래서 믿고 하게 됐죠. 천지 아빠 천지 만나면 왜 그랬느냐고 묻지 마. 그냥 꼭 안아줘. 이 영화를 보면 야, 현숙, 장난이야, 만지, 장난. 천지, 화연 등 다양한 여성 캐릭터가 뭐야? 등장해서 그런지 심리 묘사가 굉장히 섬세했었던 것 같아요. 무슨 구경이 하고 싶은 거니? 근데 심지어 그 여성들이 각각 나이대가 다 다르잖아요.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되게 다르잖아요. 아, 그럼 엄청 큰 차이죠. 네. 그럼요. 그리고 엄마이자 직장인도 되게 다르고. 근데 이런 각각의 여성들의 어떤 심리 묘사, 감정 묘사를 되게 탁월하게 잘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흡사 여러 명의 여성들의 옴니버스처럼 느껴질 정도로 전체를 끌고 나가는 힘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야. 이를테면 천호희 배우가 맡았던 역할은 사실은 굉장히 기능적일 수도 있는 역할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너무나 인상적인 옥상씬 때문에 그냥 딱 각인시켜주는 게 있는 건 그만큼 이야기 구조나 심리 묘사가 되게 탁월하고 연기들도 물론 너무나 좋았고 이 작품 속에서 이 첫째 딸 만지는 남의 일에 큰 관심이 없는 정말 무심하고 좀 쿨한 성격의 언니로서 동생의 고민을 흘려들었다고 하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조금 괴로워하는 역할이고요. 그렇게 천재의 죽음을 추적하기 시작하면서 내적인 변화를 겪게 되죠. 항상 부러웠던 우리 언니. 내가 멀리 떠나도 잊으면 안 돼. 고맙다, 천지야. 고맙다. 또 더없이 착하고 속 깊은 막내딸 천지는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 우아한 거짓말을 하게 되죠. 사실 굉장히 힘들지만 난 괜찮아. 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라는 식으로 계속 우아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김여령 작가의 의도는 그런 우아한 거짓말을 하지 마라. 힘들 때는 힘들다는 얘기를 해라. 라는 그런 얘기를 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랑 나랑 말도 많고 좋아. 힘차게 살아. 아주 좋아. 영화를 보면 이 현숙은 자식을 잃은 엄마의 모습치고는 사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굉장히 씩씩한 엄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씩씩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그게 더 가슴 아팠다고 그럴까요? 그냥 슬프고 뭐 울고 정말 상상도 못하죠. 자기 아이를 먼저 보낸 엄마. 콘크리트를 콸콸 붓고 그 위에 철물을 부어 굳혀도 안 묻혀. 묻어도 묻어도 바락바락 기어나오는 게 자식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을 나가야 되고 살아야 되고 또 한 아이가 있고 정말 가슴에 맷돌을 몇 개씩 얹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누르고 다시 또 살아나가는 그것이 더 가슴이 아프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김희애 배우가 그 마트에서 우동 전 그 장면 뱃속에서 난 자식 보내놓고 꽃백으로 국수 처먹고 안 듣다 생각하니까 어이가 없는데 내 배로 낳은 자식인데 나 배 채우려고 먹고 있다 수나 처먹고 있다 이런 네, 정말 아무리 비극적인 상황에서 배는 고프거든
맞아요. 결국은 배는 고프고 먹고는 버텨야 되고 왜 먹어야지 오후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사실 그렇게 현실감이 없어서 막 장례를 치러 갈 때는 그렇게 눈물이 많이 안 났어요. 근데 저도 어느 날 그냥 혼자 밥을 먹는데 거기서 팍 터지더라고요. 그냥 내가 일상을 지금 소화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과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그 장면이 나왔을 때 정말 이렇게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감동을 먹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동을 먹어가지고 막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네요. 김희애 씨 그 고급스러운 말투 속에 감동 먹었어요. 그러는데 오 이게 내가 잘못 들었나? 귀를 살짝 의심했는데 그 표현을 하실 정도로 감동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격하게 좀 공감이 됐던 뭐 장면이라든지 대사 어떤 부분이 그러셨는지 제일 감동 먹은 거는 글쎄요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거의 마지막 후반부에 미라 언니랑 미라 초대해서 밥 먹여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끌어안는 뭐 대단한 사람 모양 다 용서하고 사랑할 필요도 없고 미움은 미운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그것만 충분해 그렇게 사는 거야 아마 엄마는 어쩜 알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들을. 근데 그냥 먹자, 먹자. 품고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두런두런 하는 얘기가 참 좋았어요, 그 시인이. 맞아. 저는 그 마트에 출근해서 다 같이 모여서 인사하잖아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실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말을 사실은 전에 딸한테라도 했었으면 좀 알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러네요. 출근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스마일 하는 그 이렇게 너무 짠하죠. 그러네요. 거기 이상한 진상 남자 친구도 계속 찾아오고 진상으로 연기하셨죠. 그러니까 뭔가 진짜. 이게 뭔가 너무 별로인 남자를 너 안고 싶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단 말이야. 아 이거 안 그리고 지금은. 정말 보기 힘든 장면인데 걸핏하면서 손을 올려요. 아, 되게 쫓아와서 언제든지 때릴 것처럼 하는 그 느낌이 사실 그래서 그 여기도 나비 효과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저 사람이 죽은다는 걸 목격한 지점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서 네 엄마 연애 하나 보더라. 이거 선생 부탁이었어. 이천지 올반의 비공식 은따한테 말 좀 걸어줘라. 사실은 이렇게 천지가 엄청난 도미노를 겪게 되잖아요. 사실 아, 이 남자만 좀 나쁘지 않았으면, 이 남자가 없었더라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됐고 네,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큰 역할을 했구나, 이 악당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대사가 되게 울컥하잖아요.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지. 고마워. 잘 견뎌줘서. 어떻게 보면 천지가 그거는 모두에게 보내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끝내 이 결정을 안 하고 이곳에 다시 왔을 때 나를 위해서 쓴 쪽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사실 가족끼리는 되게 잘 소통하는 거라고 착각하지만 되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모르는데 잘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인 것처럼 사실은 천지 역시도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만지하고 엄마만 천지를 몰라본 게 아니라 천지도 사실은 그냥 엄마한테 엄마 나 어떤 애가 나 괴롭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한 거고. 그러니까 가족 사이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맞아. 네 엄마한테 꼭 말해. 꼭이야.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이제 원작 소설하고 영화를 함께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이 미라라고 하는 친구가 왜 이렇게 갑자기 돌아섰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네. 사실 원작 소설에서는 미라의 아버지인 광만호가 그 집에서는 그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막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폭력 남편으로 등장을 했죠. 그랬던 아버지가 마트에서는 천지 엄마에게 거의 막 무릎을 꿇다시피 구애를 하니까 완전히 마음이 돌아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이 미라 입장에서는 내가 이러저러해서 마음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라까지 포함해서 다섯 개의 실타래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천지를 죽인 좀 공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우리도 좀 주변에서 이렇게 좀 SOS를 보내는 누군가에게 조금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SOS를 캐치하고 반응하는 것도 좋은데 저희 집은 좀 반대의 경우였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머니나 누나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면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엄마 뭐 그래서 뭐 나오라 그래. 아 그냥 바로 밖으로 와가지고 바로 우리 아들한테 왜 그랬어? 우리 아들한테 왜 그랬어? 막 그러시고 저희 누나도 누나 동네에서 어떤 일 때려서 그러면 막
그 형이랑 막 제 옆에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누나가 19대 1 동영상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누나가 때리면서 그 동네 형하고 막 싸우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야, 장성규는 나만 때릴 수 있어. 정말요? 진짜로요? 네. 누나들은 그런 부심이 있어요? 네, 저도 그랬어요. 누나한테 많이 맞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약간 적당한 게 중요하잖아요. 왜 입술 막 하세요? 아니, 궁금하네요. 그렇게 저 대신 제가 만지가 막 남들은 왠지 다 알 거다, 연아. 되게 통쾌하고 저런 언니가 있었으면 이랬는데 엄마가 나서서 우리 아들 이렇게 딱 내 동생 이렇게 하면 되게 든든할 것 같은데. 처음에 그랬는데 이제 때리러 오면 누나도 그 형한테 맞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나도 맞을 거야 라는 생각이 또 드니까. 공부를 싫어하면서 왜? 성적이 좋아요.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주니까요. 천지가 유일하게 소통했던 추상박 캐릭터. 저도 참 인상적이었는데 유아인 배우는 뭐 작품 볼 때마다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이 작품 역시나 새로웠고. 그 유아인 배우가 약간 특별 출연한 게 약간 신의 한 수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들어요. 정말 신의 한 수였어. 그 원작 소설에서는 기러기 아빠 캐릭터인데 그 연령대도 낮추면서 이 공무원 고시생 추상박. 아저씨 락커예요? 저 공무원 시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딱 우대호 가루마를 늘 하고 있어서 작품 속에서는 언제나 우대호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리는 캐릭터인데요. 사실은 천지가 유일하게 이제 속내를 털어놨던 인물이죠. 그래서 처음엔 약간은 희화화되어 있는 인물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와서는 굉장히 결정적인 대사를 하거든요. 어떻게 가족도 모르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살다 보면 엄한 사람한테 속 얘기할 때도 있는 거야. 너무 자책하지 마. 원래 가족이 더 모르는 거야. 그래서 가족이야. 모르니까 평생 끈끈할 수 있는 거지. 너무 자책하지 마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오히려 계속 지난 날을 끝까지 자책하고 후회하는 만지를 좀 어루만져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 유아인 배우가 출연할 수 있었던 데는 아무래도 이한 감독의 전작 완득기를 함께 했기 때문인데요. 네. 사실 이한 감독도 유아인 배우에게 이런 역할을 제안했을 때 출연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유아인 배우가 하고 싶다라고 흔쾌히 이제 캐스팅에 응하게 됐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완득이에서 아버지로 출연했던 박수영 배우가 이 경비 아저씨로 출연하셔가지고 여기서 약간 좀 티격태격하는 친한 관계잖아요. 이걸 어떤 때는 3천 원 받고 어떤 때는 5천 원 받고 이러시면 안 되죠. 지금은 경기가 안 좋잖아. 아 그때하고 같아. 보름 전이에요. 뭐 우리 자식 같아 보여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식 같아서 양보하는 거야. 이 박수영 배우도 그 대사를 자기가 만들어와서 아, 그 완득이를 연상하게끔 이 대사를 넣어주면 자기가 출연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영화 속에서도 이 완득의 부자관계가 조금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죠. 영화건 드라마건 우리가 아무리 뭘 해도 결국 10년 뒤 그 드라마나 영화를 기억하게 만드는 건 배우의 힘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작품을 보면서 나의 삶이 어떤 걸 건드리네? 라고 하는 건 배우가 끝내 만들어낸 어떤 결들 때문인 거거든요. 수많은 드라마에서 뭐 최근에 부부의 세계까지 혹은 영화에서 뭐 윤희 얘기까지 우리가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신나는 것은 뭐냐면 2010년에서 20년대를 관통하는 한국 여성의 어떤 서 있는 지점들 김혜란 배우가 제대로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너무 오래해서 제가 배우 생활을 아니에요. 그거는 자랑인 거예요. 오래한다는 건 자랑인 거예요. 아무튼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빨리들 다 졸업하시는 것 같아서 그 외국에 이렇게 현장 보면은 의상 담당해주신 분들이 막 허리 굽고 머리 막 백발이고 이런 분들이 막 의상 만져주고 되게 부럽고 멋져 보여요. 근데 너무 조기 졸업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 주위에 우리 식구들 뭐 스태프들도 오래 절대 그만두면 안 돼. 그래야 후배들도 꿈이 있고 그래서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윤희가 받았던 편지, 그러니까 준희의 썼던 편지가 좀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나다도 내한테 가라. 아타시와 지분과 돈난 인간나노가 없었다노. 라고 하는 대목이었는데 사실은 그전까지 윤희는 자기는 늘 좀 부끄럽게 여기는 게 있었고 실패자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준의 편지를 보고 나서 그래도 내가 누군가에게 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